보마. 요즘에 1월달부터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신한, 요즘에 매우 핫하죠? 신한생명,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반 심사형 315, 335, 355 간편 신한 종신보험이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신한 통합 건강 원보험이에요. 면책, 감액기 없는 게 바로 보장요. 네, 지금 가입이 되죠. 하지만 4월 8일까지만 돼요. 일단은 3월 달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험료 저렴하고 감액 면책 기간 없고 그다음에 남녀 특정한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 그다음에 일반암과 따로 구별돼서 두 번 보장이 되고 인수 조건을 일반암 2억 그다음에 타사 어깨 누적 4억까지 가입이 되는데 4월 8일까지만 되고 4월 8일 이후에는 아예 없어져요. 재원자 없습니다. 진짜예요. 네, 바로 보장요. 일반암 진단비 남녀 특정암 판매가 종료가 됩니다. 4월 8일날 바로 보장. 일반암은 5천만원, 보험료가 9,200원 정도. 남녀 특정암은 남자는 전립선, 여성은 유방암이죠. 1,837원. 그리고 바로 보장 소외감이죠. 갑기 영재 대장전망내암 1,000만원씩. 허혈성 급 내혈관도 5,000만원씩. 아, 오늘 4월 1일이라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신한이 내혈관 허혈성이 보험료가 비쌌어요. 근데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많이 낮추다 보니까 한번 타사와 비교해서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한번 비교 후에 바로 보장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보장 암진단비 보험료 비교해보면요 1,000만원당 이렇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거 알 수 있습니다. 타사 대비 확실히 저렴해요. 그래서 일반암, 남녀 특정암, 소외감 이런 것도 매우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S생명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신한 통합 건강보험 일단은 3N5보험이죠. 유병자도 35에서 315, 335, 355가 간편 심사형이 라인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2대 질병도 보험료가 많이 낮추다 보니까 얼마나 낮췄는지 한번 보험왕이 설명해 드릴게요. 많이 낮춰졌다.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암뇌신 바로 보장으로 신한으로 몰빵하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면은 암은 신한, 2대 질병은 농협이나 하나생명으로 가입하신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라인업이에요. 부정맥 진단비,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특정 류마티스가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어요. 바로 보장 삭감 없음이죠. 감액기가 없는 3대 진단비 삭감 없는요 여러가지가 내혈관 허혈성도 5,000만원씩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유병자 고객을 위한 355 간편 심사형이에요. 그리고 315, 335 간편 심사형 라인업 확대가 됐죠. 네, 그리고 신한통합 간편 심사형 라인업 355 기존 355인데 315, 335 간편 심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입할 때 좀 더 고객의 사정에 맞춰서 고객이 4년 전에 뭐 중대 질병 걸렸다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315든 335든 355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험료 때문에 망설였던 2대 질병, 2대 진단비 신한이 비싸다는 건 편견을 버리세요. 그래서 신한 라이프가 2대 진단비가 보험료가 와장창 내려갔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변경 전에는 16,000, 14,000원인데 와 보험료 변경 후가 이렇게 많이 저렴해졌다고? 완전 미친 대박인데? 네, 한번 얼마나 저렴한지 신한께 한번 설계를 해서 오늘 올려드릴게요. 내혈관도 3월달에는 23,000원이 와 3분의 1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원래 신한이 정말 비쌌어요. 근데 이렇게 낮췄다고? 한번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월에 신한 라이프 3대 진단비로 설계해보면 일반암 최대 2억까지, 허혈성 최대 7천까지, 내혈관 7천까지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고요.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한도로 신한 라이프 3대 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에는 이 신한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거죠.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성인 만성질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고혈압 1,000만원까지 된대요. 예전에 흥국생명이 단 일주일간 판매가 되고 손해율이 매우 높다 보니까 판매가 중단됐어요. 근데 지금 신한에서 공격적으로 고혈압 1,000만원 물론 1년 이후부터 보장이 되겠죠.
자, 당뇨 1,000만 원, 역시 1년 이후부터 대상포진 통풍은 30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미친 대박이네요. 자, 고혈압 1,000만 원 때 27,000원, 당뇨도 26,000원. 자, 5만 원 정도의 고혈압 당뇨가 1,000만 원이면 이건 매우 좋은 거예요. 매우 좋은데요. 대상포진 통풍도 그 나쁘진 않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30만 원, 1인실 입원 일단 가입했는데 1인실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런데 신한 같은 경우는 1인실이든 2인실이든 3인실이든 4인실이든 네, 제한 없이 질병제에 관계없이 30만원까지 1인실 입원일당 이렇게까지 모두 다 넣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비는 신한 라이프로 가능하다는 거죠. 신한 통합 주요 티약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가지 일반암 2억까지 그 다음에 바로부장은 5천까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넣을 수가 있고요. 바로 보자. 남녀 특정암은 5,000. 그래서 5,000까지 가입이 되고, 유방암은 3,000. 그 다음에 바로 보장은 소외가, 갑기영제는 1억이었을 때는 얼마죠? 2,000 내자 20%니까. 근데 2억을 넣으면 40%인 4,000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랑 한 방사선 약물 치료비, 여러 가지 치료비도 같이 넣으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신한원, 뇌전증, 뇌졸중, 뇌출혈, 급성, 부정맥, 이런 것도 다 넣을 수가 있고요. 뇌혈관, 허혈성 이런 것도 단물 다 넣어가지고 같이 연동시켜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시면 따봉이다. 물론 보험료는 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최저가 가입 금액이 인하가 되었죠. 아, 제가 스티치 좀 하면서 할게요. 죄송해요. 자, 신한 모아 드립. 그래서 무배당, 환급금 무지, 지금 무해지. 그래서 최저 가입 금액. 변경 전에는 최저 보험료가 2,000만 원이었다가 변경 후에는 1,000만 원. 그래서 보험료 기본 보험료가 비쌌지만 변경 전에도 역시 변경 전에는 7,0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 내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무해지나 저해지 같은 경우도 신하 단기남 5년 7년도 아직까지는 매우 큰 장점이 있고 20년 동안 5%씩 체증형으로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간편 3, 2, 5 보험으로 일단 유병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5년과 7년을 보시면 거의 다 122%. 신한이나 삼성이나 교보나 브랜드 있는 회사들은 122%. DGB나 KDB, 약간 어중쩡한 회사들은 124%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도 거의 표준형으로 7천만 원 이하시에는 이제 무할증 무진단으로 표준형 가입이 되고 7,000만 원 이상 사망보험금은 일단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 간편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신한 모아 더드림이에요. 그래서 5년 납입했을 때 사망보험금 2,000, 5년 시점에서 99%, 10년 시점에서 122%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5년 납입 99%, 10년 납입 2,000, 122%,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7년 납입도 2,000만 원, 그리고 7년 시점에서 100%, 7년, 10년 시점에서 122%죠. 이렇게 가입해도 일단 7년 시점에서 100%, 10년 시점에서 122%, 이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